안녕하세요. 지난 영상에 이어 별빛 하늘 이동주택 농막들의 옵션과 가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먼저 원하시는 농막을 선택하셔야 합니다. 단층의 일반형은 1,320만원, 복층의 다락형은 1,590만원, 다락 확장형은 1,690만원, 계단형은 2,200만원입니다. 두 번째, 선택하신 농막에 따라 가능한 옵션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. 외부 마감재로는 기본 링클블랙이 있는데요. 그 외에도 셀프 세정 기능이 있어 비가 오면 때가 저절로 씻겨 내려가는 메탈 사이딩과 외부 자극과 열에 강하고 쉽게 마모되지 않는 현무암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. 내부 마감재로는 원목 루바가 있는데요. 오래 써도 색이 검게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편백 루바 마감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. 세균에 대한 항균 및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습기에 강해 장마에도 걱정 없는 마감재입니다. 기본 규격은 3m, 6m, 3.3m, 내부 길이를 더 확장하여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. 길이 확장 가격은 오른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주방도 확장하실 수 있는데요. 기본 가로 주방이 있고요. 길이를 40cm 확장하는 가로 확장 주방이 있습니다. 또 주부님들이시라면 기역적 주방이 얼마나 편한지 공감하실 텐데요. 기역적 확장 주방 가격도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우레탄 폼 단열재를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. 벽과 천정의 열기와 냉기를 확실히 차단해줍니다. 전면 어닝을 설치하시면 농막 안으로 해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비가 오는 날에도 농막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. 추가 비용은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복층 농막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높여 더욱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수납 공간이 더욱 필요하시다면 수납 계단을 추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이렇게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개인의 취향에 꼭 맞게 농막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? 꼼꼼히 따져보고 나에게 꼭 맞는 맞춤 농막 제작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